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제 탄핵 심판의 틀을 잡는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탄핵의 소추는 국회가 행할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기 때문에 헌재는 이제 탄핵 심판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반대의 경우 기각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위해 자체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와는 별도로 증인신문, 증거자료 제출 요구, 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증거조사가 헌재 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특검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 문제도 걸려있는 상황이라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2017년에도 전국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탄핵 심판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